야, 이 자식아! 너 나라들 나 같아! 두 번째 핫플을 소개할 조사원 누굽니까? 저는 무려 이 2시간 웨이팅, 뭐 1시간 30분 이런 웨이팅 그게 아니라 저는 진짜 무려 7시간 정도 기다렸습니다. 어? 아니 7시간이면 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는 핫플에 다녀왔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음식입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봅시다 진짜. 봅시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선원 식당의 새로운 조사단원 정혁입니다. 아, 무려 오늘 날씨가 영하 마이너스 15도고요. 아 여기도 추웠네. 최고의 영하권에 와서 네, 줄을 서러 가고 있습니다. 위치는 여기 용산에 위치한 삼각지고요. 작년서부터 굉장히 맛집이 많이 생기고 있고 삼각지 쪽에 맛있는 집 진짜 아, 많아요. 맞아 용산. 예, 용리단길이라서 요즘. 사실 오늘 소개할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잠깐만. 깜짝이야. 제가 줄식당 원때 우리 제작진에게 계속 얘기했습니다. 맛집계의 유니콘이다, 혜태. 난 이 집에 무조건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집을 기다리고 기다려가지고 전 그때 저도 9시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와, 그 정도까지? 와, 저는 여기 줄식당에서 가려고 안 가고 있었거든요. 아, 정말요? 아, 어떡하지? 제가 오랜데. 근데 가셨네. 아이고. 시간이 지금 보니까 시간이 10시 42분입니다. 10시 42분이면은 오픈런을 시키고 근데 오잖아요. 근데 줄이 없잖아요, 지금. 저도 처음에 놀랐어요. 왜냐면 오픈런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네. 어, 점심 메뉴 여기 깜짝 놀랐습니다. 보이시죠? 앉아 계신 거 보이시죠? 와, 줄을 벌써 쓰셨네. 뭐야? 지금 이거 시간이 몇 시라고요? 10시 42분. 11시 오픈인데 오픈런 중입니다. 우와, 줄이. 야, 사이코로도 있구나. 지금 한 바퀴 둘렀어요, 지금 골목을. 아니, 이렇다니까. 미쳤다, 와, 이거. 아. 어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건물 반을 둘러쌌네요, 지금. 아우, 이 얄미운 맛집. 아우. 까먹고 저도 여기서 오느라고 깜빡한 게 있는데 장갑을 안 썼네요. 오늘 날씨 진짜 춥잖아요. 아시죠? 오늘까지 제일 추운 거.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아, 여기서 커피 파시는 거예요? 아, 아니 여기서 사시는 분 같아요. 의자 있는 거 같아. 아, 의자는 뭐 당연히 있는데 의자는 있다가 아시죠? 이게 마약해지면 안 되니까. 저 좀 사봤네. 제이거든요, 제가. 아,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런 가방 있으면 좋은 게 그냥 앉아도 돼요, 바로. 여기 근데 몇 시에 열어요, 여기? 11시. 근데 그럼 저 앞에 계신 분들은 한 1시간 전부터 오신 거예요, 거진? 9시. 9시부터 오신다고요, 여기를? 어? 그 앞에 계신 분이 9시부터 계셨던 거예요? 우와. 9시부터 온다고요? 우와. 어머머머머머. 미쳐버린다니까. 9시에 와서 2시간에 기다렸는데도 지금 줄이 서 있는 거예요, 또 앞에. 그렇죠. 아직 오픈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줄 서서 바로 못 드실 수도 있어요. 왜요, 왜요? 에? 왜? 지금 시간 웨이팅 하는 거여가지고. 아, 그래요? 웨이팅. 아, 네. 아니, 이름 쓰려고 2시간 전부터 저기 기다린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때 와야지 내가 웨이팅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니까 아니라 일주일 전에 예약하고 이런 집이 아니야. 그날 바로 오픈, 바로 웨이팅. 와,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맛있는 건가. 저번에 1시쯤 끊겼던. 아, 그러니까 저녁에 오면 아예 웨이팅이 안 되는구나. 웨이팅을 위한 웨이팅. 와, 힘들다, 힘들다. 우리 앞에 계신 분은 그래도 저번에 오신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래요? 그러면 한번 드셔보셨으니까 뭐가 약간 좀 더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제일 기본 우대갈비 사야 되고. 아, 우대갈비? 아! 저거야, 저거야? 저거예요? 어머, 네, 네. 저거요? 소! 오, 진짜 맛있겠다. 카오! 우와! 알잖아요. 6번, 7번, 8번이 제일 맛있는 부위잖아요. 갈비에서. 아, 그렇죠. 여기 하면 LA 갈비 있잖아요. 그죠?
간단히 생각하면 가로가 아닌 세로 결대로 자른 그거구나. 어, 뒤에 지금 앞에 한 10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예약하셨어요? 네. 몇 시에 드시게요? 1시. 아, 그러면 제일 빨리 먹을 수 있는 게 몇 시예요? 12시가 제일 빠르죠. 근데 12시 끝났어요? 네. 아이고. 저는 바로 먹을라 했거든요. 어, 바로. 반드시. 가장 빨리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몇 시예요? 지금 제일 빠른 시간이 일단 1시 반에서 2시고요. 1시 반에서 2시. 네. 지금 그러면은 최소한 3시간은 기다려야 되네요? 네, 일단 지금 3시간. 3시간 5분이면 만약에 원하시는 시간이 더 늦은 시간이라면 아, 네. 매장 안쪽에서 좀 더 기다리셨다가 몇 시 웨이팅 받을 거다. 아, 원하는 시간. 그래요? 그러면은 저녁으로 가야지, 저녁으로. 저도 그럼 저녁대로 할게요. 네, 그렇지. 아, 네네,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어디에서 줄 서는 거죠? 전쪽에서? 아, 안녕하세요. 어, 무슨 시상식 온 줄? 그래 시켜주니까 무슨 시상식 온 줄? 안에 계신 분들은 뭐예요?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녁 웨이팅! 하하! 저녁 웨이팅 쓰려고! 아, 저기 6시. 아, 미쳤다. 저기까지 다 있구나. 와, 여기 또 여기 또 줄 서는 거예요, 이렇게 또. 어머! 아니, 지금부터 4시 반부터 7시 이전까지 웨이팅 받을 거야. 네, 기다리시는 분만 들어주세요. 아, 정혁 씨 고생했네. 아, 얼마 안 남았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시 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 6시 반. 좋아, 좋아. 전화 받으시면 10분 안에 일행분들 다 같이 와주셔야 입장 가능하시고 대박 좀 취소돼요. 그렇지, 그렇지. 아, 10분 안에 와야 되는구나. 그 안에 보는 거 바로 컷. 10분 안에. 진짜 해가 졌네. 어머. 네, 시간이 지금 6시 16분입니다. 자, 여기서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이고, 고생했다. 시간이 또 오긴 오네요. 가시죠. 당장 11시부터 기다렸으니까 7시간 반 정도 시간이. 진짜 7시간이네. 아. 와, 드디어 입성. 입성자리로. 이걸 박수 한번 주셔야 돼, 진짜. 아. 좀 아쉬운 게 7시간이 다 편집돼서 많이 안 나가는 게 너무 좀 슬프네요. 충분합니다. 메뉴를 안 시켜서 메뉴를 좀 시켜보도록 할게요. 아, 메뉴 너무 궁금하다. 아, 무대가 이제 가야지. 네, 주문 받으셨어요? 혹시 여기서는 보통 어떻게 많이 먹나요? 저희는 대표 메뉴가 우대갈비. 우대갈비. 갈비는 2인분 이상 주문을 아, 가능해요. 2인분 이상. 그렇게 일단 고기를 주시고. 네. 무슨 거예요? 저게 우대갈비입니까? 아. 이게 초벌이 돼서 나오고. 아, 초벌이 돼서 나오구나. 진짜 맛있어. 그래서 너무 얄미워. 진짜. 아, 너무 커. 사이드로 보니까 핫한 비빔냉면이 좀 인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 양파 볶음밥이랑. 네. 그래서 비빔냉면이랑. 아, 뭐야, 비주얼? 아, 이거 좋아요. 밑반찬을 볼게요. 밑반찬이 좀 좋게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보는데 뭐 이게 좀 신기해요. 이게 이거 양파거든요. 양파. 아, 양파? 요거 양파 김치. 뭐야? 양파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보통 김치를 주는데 여기는 양파를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냥 먹어볼게요. 오, 이게 신기하다. 우리가 파김치 많이 먹잖아요. 파김치의 흰색 부분만 좀 먹는 느낌? 초파의 머리 부분을 먹는 느낌이다. 개운해, 진짜 개운해. 어, 제발. 어, 나 침 나. 뭐냐면은 이게 우대갈비. 와. 아! 아! 어머, 와! 저거요? 소. 오, 진짜 맛있겠다. 카우. 카우. 와. 아, 저 향이 미쳐. 네, 맞아요. 불향이 미쳤어요. 그러니까
캠핑장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그 향이거든요. 보니까 이 안에 이 집. 와, 이게 특별하다. 그렇지, 그렇지. 아, 그 집이 있네. 아, 집을 같이 나와 일단. 이 볕집이 있습니다. 이 볕집으로 풍년을 했죠. 아, 집이래. 우리 캠핑할 때는 아니면 우리 시골에서 딱 그 약간 모락모락 피어나는 불의 향기? 불레? 이걸 잘 주시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저 향이 좀 고기에 싹 그렇죠. 배드려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삼각지에서 캠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로. 갓집을 디볐다 싶을 정도로. 아, 향이 너무 궁금하다. 근데 집으로 이게 훈연을 하면 뭐가 좋은 거예요? 훈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은은하게 그 나는 그 구수한 향을 입힐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돼지고기나 뭐 소고기의 잡내를 잡을 수가 있죠. 잡내 제거. 그래서 훈연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 저렇게 다 직접 구워주시는 거예요? 다 구워주세요. 들어오기만 하면은 왕 대접을 해주는데 들어오기 전까지만 그 짓골을 못 면해. 들어가기만 하면 자꾸 왕 대접이라니까. 너무 좋네요. 와. 양념된 거라서 기본으로. 아, 양념이에요. 소갈비살로 만든 우대갈비. 처음으로 보여봐요. 참 희한한 게 맛있는 걸 먹으면 멀리 본다, 사람이. 아련해져. 아련해져. 약간 줄마등 지나가듯이 내가 이것 때문에 기다렸구나, 그러니까 이런 게. 맞아. 다른 생각이 든다니까. 고기가 되게 입안에서 춤춘다고 해야 되나? 그냥 빨리 넘기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딱 먹었을 때 고기 위에 있는 지방과 이 살의 결이 너무 좋고 일단 살치랑 갈비 두 개를 그냥 섞어놓은 기분이야. 고소하고 쫄깃하고 저게 다 있는 거야 그냥. 특히나 안에 육즙을 좀 잡고 있어가지고 그런 게 씹을 때마다 터지니까 너무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네. 보니까 무생채도 진짜 맛있다 했거든요. 이 무생채도 한번 먹어볼게요. 어, 뭐지? 내가 알던 무생채가 아닌데? 무생채가 되게 살얼음이 껴서 슬러시 같아, 슬러시. 네. 슬러시 같다는 무생채예요, 저게? 저게 정말 이제 그 살얼음이 가득 낀 무생채인데 그러면 해동이 덜 된 거 아니에요? 일부러 아. 저렇게 나온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 이유가... 아, 뜨거운 고기랑 먹어서? 고기는 뜨겁고, 김치는 차갑고. 맛있을 것 같아. 나도 처음에 놀랐어. 뭔데? 아니 진짜로 빙수라니까 빙수? 정말로 아, 차가워요? 차가워요. 사베트. 아 사베트야, 그렇지 사베트. 이 고기의 느낌함을 저는 이제 시원함으로 싹 잡아주는 게 이 집의 키포인트죠. 네. 근데 저는 일단 밥을 또 시켰으니까 밥에 또 곁들여 먹으려면은 이렇게 밥으로 감싸서 온도를 챙겨주면서. 오 진짜 이번에 배웠어 저거 방법. 오. 와.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아, 그래. 단백질은 아~ 진짜 탄수화물이지. 아, 미지 한 입만 먹고 싶다. 아, 미쳐버리겠다. 아, 아 너무 좋겠다. 밥이 그 느끼함을 싹 감아주면서 너무 맛있는데? 그것도 이게 양념이 돼 있으니까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되거든. 어, 예. 그래, 저는 궁금해. 지금 올라와 있는 게 뭐예요? 아, 저것도 그거 슬러시. 네. 혹시 궁금한 게 제가 여기 무생채 라인이 여기 베이스인가요 혹시? 네, 무생채 똑같이 올라가요. 맞죠? 아, 왜냐면 먹을 때 비냉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달콤해. 무생채 자체가 칼칼한 느낌이 아니고. 아, 난... 아, 때깔이. 쳐버리겠다. 와, 때깔. 와, 무슨 무생채 폭탄이네. 아, 무생채 폭탄. 오, 맛있겠다. 아, 미쳐버리겠다.
고기를 먹고 나서 입을 싹 헹궈주는 느낌으로. 아, 너무 차가워. 맛은 있는데 풍치가 있어서. 아, 풍치가 있어요? 참, 네. 이거는 간첩 요인입니다. 시린이에요, 시린이. 조금 인정합니다. 여러분, 비냉, 냉면 이런 거 왜 먹겠습니까? 이런 거는 그냥 여기다 고기를 올려가지고 그렇지! 같이 먹어야 돼. 그렇지. 난 저거 안 했으면 서운할 뻔했습니다, 진짜로. 너무 맛있겠다. 무슨 맛인지 알 것 같아요. 비빔냉면은 우대갈비랑 드세요. 진짜 맛있는 거. 미쳐버리겠네. 운다. 나도 여기서 한 두 번 울었어요. 완벽한 식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가족분, 사랑하는 사람 꼭 왔으면 좋을 것 같고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7시간을 줄을 섰다는 건 뭐 박수 한 번씩. 그거는 인정합니다. 네. 네.